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규어 XF20D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9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 힐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6.19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 네모코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6.01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도어 쪽 문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7,21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HUD 작동도 잘 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내쪽 보았을 때 외관상 여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 미션 쪽 볼 텐데요. 먼저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규어 XF20D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